지금 갈라디아서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첫째는 망고불변에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이 뭐였죠? 근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정확히 뿌리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달라지고 자라고 변화되고 숙성하고 성장해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초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뜬금없이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네 가지 질문을 해요. 네 가지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첫 번째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너희들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결국 이 네 가지 질문은 네 가지의 초점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질문을 네 가지로 나눠본 겁니다. 바울이.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을 조차서 이 질문이 어디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조심스럽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좀 하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지금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왔던 신앙의 문제를 확 흔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의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와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두 가지가 확인이 됐어요. 이방인들도 정말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얹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자 그거 다 우리가 인정하는데 여기에다가 그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모세로부터 지켜오던 율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굵은 표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다 준행해야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확 흔들려 버렸어요. 아,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난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던데 이분들 얘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죠, 사실도. 그러니까 원래 말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에 함정이 많은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 쏠렸어요. 이 소식을 멀리서 전해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격렬한 어조로 시작을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니 뭐 이런 표현을 성경에까지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그 속으로 하고 말 일이지.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olish, stupid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하고 편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겨질 이런 기록 문서에다가 어리석인 3.1교회 성도들아 그러면 막 게시판에 또 아우 막 끔찍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또 소심해서 못 그래요. 굉장히 소심해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런 격렬한 용어를 써가면서 남기기까지 했을 때는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는 이런 상식적인 관계와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하고 싶은 격렬한 내용이 있다고요. 안타까운 내용이 있다고요.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앞을 보십시다. 이 질문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식선에서 한번 대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예, 너무 쉬웠죠? 이게 본래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물을게요. 성령이 임한 게 듣고 믿음에서라면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가 듣고 믿게 된 겁니까?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이 오신 겁니까? 여러분들은 왜 대답 안 하세요? 저쪽만 열심히 대답하네. 다시요.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요. 내가 듣고 믿음으로써 그 결과로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까닭에 내가 듣고 믿게 된 겁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근데 말을 우리는 보통 오직 너희가 믿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건 수사적 표현입니다. 수사적 표현.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러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정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겁니까? 지구가 그쪽으로 도는 거죠. 근데 말을 아침에 누가 일어나서 동쪽에서 해 뜨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지 지구가 공전과 좌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 뜨는 걸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니 뭐 엎어치나 둘러치나 그게 그거 같은데 뭐 그게 그 순서가 중요하냐?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이란 주제를 꺼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리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듣고 믿음의 결과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결과로 듣고 믿게 된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우리는 믿고 자시고 할 위치에 있질 않았어요. 왜? 죽어 있었는데 시체가 뭘 믿어요? 죽었는데. 근데 우리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 당시 성도들의 혼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성도들의 혼란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 신학적인 법적인 용어가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칭의.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라는, 숙성되는 과정이 남은 거죠. 성장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혼란이 생기냐면 이 성장은,
이 변화는, 이 숙성은, 이 성화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에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떼어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줄기가 자라려면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뿌리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는 떼어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함께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칭의는 오늘도 이 줄기의 과정에서 여전히 역사를 해야 안 해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혼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일부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일어났던 이벤트, 팩트, 그리고 박제화를 딱 시켜놨어요. 역사 속의 박물관에 보관해놨어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의 문제, 이 성화의 문제와는 별개나 관계없는 것으로 밀어제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는 교양 과목 가리키는 것처럼 돼 있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 굉장히 진부한 얘기처럼 경멸의 대상으로 오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부한 얘기는 자꾸 밖으로 밀어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중심에는 십자가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도덕적 이야기, 좋은 사람 되는 이야기, 성공 이야기,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실질적인 약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을 다시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이 글을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맞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던져놓지 않고 지금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 어쩌면 이것은 오늘 쟁쟁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아니하느냐? 그게 지금 밝히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못 박혀 지금도 피를 흘리시는 그 로마 군병들의 망치 소리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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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사건을 박제화를 만들어버리고 역사의 박물관에 밀어놓고 말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모든 과정에도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사건이 여전히 나에게 동기가 돼야 되고 이유가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오늘 바울이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초점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에만 한정적으로 머물 사건이 아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은 여전히 제게도 물어지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어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다시 들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밝히 죽으신 것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런 질문을 꺼내죠.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마치겠느냐라는 질문은 육체로 완성하고 완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 착한 일은 뭘까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에 개입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세요? 일부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역사에 같이 개입하셔서 처음부터 그 일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창조의 역사도 같이 하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 재창조의 역사도 같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이 단회적으로 예수님은 그 역할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은 자, 죄값의 문제는 해결했다.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든지 이제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든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현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시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칭의, 구원이 일어나는 법적인 사건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숙성되어가는 성화의 사건도 누구의 은혜라는 얘기일까요? 성령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공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 속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의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의, 관계 개선을 통한 어떤 결과물, 마치 하나님의 일을 직업처럼 무슨 성취하는데 열매를 맺고 비교해서 무슨 이기고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적인 뿌리에서 나오는 사고방식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라는 말은 바로 그런 모든 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모든 것들은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수고한 결론이 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는 오늘 여기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말 속에는 완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피텔레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완결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불하신 겁니다. 우리의 완성의 목까지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지불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지불된, 그러니까 이겨놓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운다니까는요. 하나님이 계산이 얼마나 밝고 철저한 분인지 아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손해볼 일을 안 하십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시고 내 것이고 그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 여부에 따라서 이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대충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기다 완불해놓고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오죠. 그럼 도대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전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기본적인 십자가의 사건에 정확하게 뿌리한 사건이라면 이 성화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수반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수반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홀로 길을 가다가 지쳐서 널브러지도록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이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경영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화는 내 인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은 중요하니까 직접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보십시다. 8절서부터 교도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운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각자 이미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르느니라라는 말은 완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에서부터 진행이 되어 거기서는 신분적 칭의는 완성이 됐는데 성화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행 중에 있어요. 맞죠? 그 얘기를 1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의 출처는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가 생긴대요? 믿음이 생긴대요. 그럼 이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믿음의 정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는 이미 행위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자아와 자기 애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가는 싸움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믿습니까? 그 신앙을 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세월이 갈수록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마저도 율법으로 만들어 갖고 있어요. 내가 잘 믿으니까, 저 사람은 잘 못 믿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에베소 2장 8, 9절에 왜 선물이라고 합니까? 이건 어느 날 내 의지와 공로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나에게 얻어진 결과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뭘까요? 세월이 갈수록 그분을 의지해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 대해서 구체성 있게 경험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doing, 다시 말해 뭔가 많이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부으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깨달아가면서 진리를 통해 알아가면서 자기의 시시콜콜하면서 구체적인 큰 어떤 일들까지 계속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 뭡니까? 모든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 이 주님이야.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2015년 한 해 동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와 그 결과는 내가 수고한 결과물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결과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실패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완불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성공도 그분을 예배하고 의존하는 싸움이지만 실패의 자리도 그래서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했구나. 내 힘만 믿고 살았더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더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내 실패를 내려놓습니다. 내 눈물을, 내 좌절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격렬한 어투를 섞어가며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십자가. 결국 이 모든 과정도 뿌리가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한국교회를 말아먹는 가장 무서운 신앙의 행태가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3.1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했는데 공로주의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 뺏어먹는 행위가 생각이 불신앙이 없어요. 모든 영광 주님께 십자가의 공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3.1교회 한복판에 새로 되찾아 드려야 될 주님의 자리예요. 십자가.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공로를 드려야 됩니다. 천상의 어린 양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어린 양 보이니까 다 면류관을 벗어서 그 어린 양께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 공로가 없었다는 얘기 보니까 주님이 성공케 하셨고 주님이 힘을 주셨고 주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고 주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현실이라는 삶 속에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성령의 역사, 이것이 2015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굵은 기둥과 새로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254장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보혈은 내 죄를 정케 하.
서신처럼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십자가는 2000년 전 과거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건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져야 될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내 죄를 위해서, 한국교회 죄를 위해서, 삼일교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이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죽었던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국교회를 씻어주시고 우리 삼일교회를 정하게 하시고 내 모든 한 해의 얼룩진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공로는 여전히 지금 나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지금 필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